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오랜만이네요. 한동안 업데이트가 계속 없다가 이번에 여러가지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도 추가가 됐는데 방어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모험모드처럼 진행을 하는 형식인데 게임의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게임 속의 게임처럼 파스톤의 전장처럼 스타일이 많이 다르고요. 디지몬으로 보시면은 이제 방어전의 능력치도 따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좀 볼 게 많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방어전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업데이트된 디지몬이랑 전용 문장 보도록 하죠. 그리고 추석 선물 상자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게임 오픈 초창기 때 이제 골드를 소모해서 이런 식으로 뭐 티켓이라던가 경험치 캡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스태미너 돈 같은 걸 받았고요. 사게 되면은 차후에 이제 다이아를 넣어서 문장을 비롯해서 받는 기능이 있었는데 아마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문장은 샤코몬이네요. 샤코몬이면은 그 오징어죠? 마린데블몬 지나면은 악어처럼 변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녀석에 대한 문장이 나왔네요. 사실 되게 안 쓰이는 디지몬인데 저 녀석에 대한 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세트 효과로 회피 확률이 50% 증가한다. 여기서 회피를 하면은 데미지가 완전히 안 받는 게 아니라 데미지가 반감됩니다. 절반으로. 그래도 50%면은 굉장히 크죠. 이러면은 탱킹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메인이 되는 뽑기. 신규 디지몬 듀쿠몬 X가 나왔습니다. 듀쿠몬 X. X가 붙은 거는 오메가몬 X 이후로 두 번째네요. 바이러스 속성을 갖고 있는 신성 타입 디지몬입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이 게임에서는 디지몬 한 마리를 파티에 이제 한 종류만 넣을 수 있지만 듀쿠몬이 있고요. 듀쿠몬 크림존 모드도 있고 이번에 듀쿠몬 X까지 나왔으니까 한 번에 세 마리까지 넣을 수 있겠네요. 뭐 바이러스 신성 똑같고요. 치우치지 않은 능력을 지닌 지원 역할의 디지몬입니다. 의외죠? 듀쿠몬은 완벽하게 탱커였습니다. 듀쿠몬은 이제 진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제 타이런트 카프테리몬을 제외하면은 가장 뛰어난 탱커 디지몬이고요. 듀쿠몬 크림존 모드는 단일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데미지를 넣는 딜러 디지몬이었죠. 이 녀석은 이제 밸런스형이라고 합니다. 밸런스형이면은 좀 능력이 중요하죠. 아군 전체의 방어력을 50% 증가시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탱커 방어력 50% 증가시켜주는 건 정말 좋거든요. 근데 다른 딜러들은 어차피 방어력 증가해도 그렇게 크게 효과를 받는지 모르겠네요. 오성달성시 일반 공격에서 50% 확률로 자신의 공격력 일반 공격에서 50% 확률 자신의 공격력 50% 증가 저주 디오프를 걸 수 있습니다. 50% 증가 되게 좋네요. 많이 올려주죠. 뭐 밸런스형이라서 딜러형만큼 데미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녀석은 진화를 하지 않는 디지몬이기 때문에 그냥 진화를 하는 디지몬들 딜러들보다 데미지가 셀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다이아가 좀 있기 때문에 가차를 좀 해보죠. 여기죠. 길몬도 주네요. 사실 길몬은 이제 현 시점에서도 아주 쓸만한 탱커기 때문에 길몬만 뽑아도 괜찮을 것 같죠. 길몬이 삼성이기도 하고요. 근데 뒤에 두 녀석은 약간 좀 함정카드 확률도 나오네. 볼까요? 0.1% 이제 110번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나올지도 모르죠. 나와주길 바랍니다. 아 경험치를 많이 주네. 아 테리어몬 말이 볼 것 같네요. 말이 씨가 될 수 있는데 레나몬 제가 이렇게 이제 디지몬 이름도 외웠습니다. 장족의 발전이죠. 아, 길몬 좋아요. 길몬 정도면은 우리 황금 카프테리몬 대신 들어가도 되겠네요. 뭐였지 이름이? 아, 나왔습니다. 아, 미묘하게 꽝인 기분인데요. 길몬 사성은 환영합니다. 아직도 카프테리몬이 제가 삼성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죠. 경험치 매겨서 아 충격적인 결 아 안 나오나요?
아, 안 나오나요? 아, 이번에 다이아 3만 개 정도 쓴것 같은데, 안 나왔습니다. 별수 없는 부분이고요. 길몰이 나왔으니까 약간의 위안이 되네요. 아, 좀 아쉽네. 얘도 진화를 못 시키네. 얘는 이제 이걸 돌려주지 않으면은 족을 못 모으는 데다가 지금 강림 던전으로 이 녀석의 궁극체 조각을 안 팔거든요. 두쿠몬 조각을 안 나오거든요. 따로 이제 모으기도 까다롭죠. 하지만 탱커로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스킬이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파이어볼, 뭐 단일, 뭐 데미지는 기대를 안 합니다. 방어력 증가구나. 아, 자기 방어력 증가네. 이게 약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 방어력 증가를 되게 선호했었는데 만렙을 찍고 나니까 너무 효과가 미미해서 안목을 줍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듀쿠몬 X. 아, 전 제가 뽑아서 볼라 그랬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라도 보죠. 이렇게 생겼고요. 지원 신성에 이렇게 보면은 안 나오겠네요. 어떻게 이렇게였나? 아, 이렇게네. 지크 세이버. 출혈 피해. 아, 출혈 피해는 뭐 공격 속도. 아, 약간 미묘한데요, 조합은? 파이널 엘리시온. 아, 전체 방어력 31% 증가. 아, 이건가 보네. 이거죠. 전체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아, 이거는 이제 알파몬 왕룡검이 전체 데미지로 모든 적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광역 데미지가 나왔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방어력 증가가 붙어 있으니까 방어력 용도로 쓰일 것 같고요. 공격력 증가가 붙어 있네요. 네 번째는 속도 공격력입니다. 성창 50% 확률로 공격력 50% 증가. 이건 능력치를 봐야 알 거기 때문에 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듀쿠몬은 한 마리 있으니까 약간 삐까번쩍하죠. 아, 뭔가 오메가몬 X랑 이제 듀쿠몬 X. X가 약간 좀더 크네요. 듀쿠몬 오메가몬 X는 좀 작네. 상대적으로 오메가몬보다 작죠. 중국 게임 같은 디자인인데 원래 이런 식으로 좀 건담스럽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디지몬 봤고요. 다음 시간에 방어전 제가 좀더 해보고 그 영상을 만들던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디지몬 영상이었고요.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